치킨, 치킨. 근데 사고 팔고 이건 난잘 몰라. 죽어도 사지 말라는 장르 있지. 뭔데? 어? 뭔데? 쉐보레, 삼성, 아우디. 삼성까지 이해해. 쉐보레는 왜 끼는 건데? 응? 쉐보레는 좋잖아.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인데, 쉐보레. 내 기준. 니기준? 나는 쉐보레에서 옛날 일도 했었다, 이거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, 쉐보레 차를 좀 좋아하거든. 디자인도 그렇고. 그 다음에. 난 보석값 보상 비싼 거다 별로다. 비싼 거, 비싼 값을 하겠지. 차는 왜 싸지, 그럼? 중고차로 사면. 차값이 왜 싼데? 선호하지 않겠지. 뭐 때문에? 부속값이 비싸서. 그렇게 이어간다. 내 추리는 그렇다. 지금 좀 보고 있는 게, 그래서 지금 좀 보고 있는 게, 트렉스, 레이, 그냥 어제 이번에 봤던 쌍용 금고하고, 티볼리. 티볼리. 이렇게 보고 있거든. 근데 사실 내 취향은 완전 올드하긴 해. 프라이드. 그래, 가크렌저 막 얘기가 좀 많이 가크렌저. 가크렌저 나오면 무조건 살 거라면서. 살 돈이 있어요, 사실. 근데 사실 내가 예전에 그, 좀 혼자 다짐했던 게, 월 수익이 800이 안 되면 차를 사지 말자였거든. 근데 지금 너무 마렵다. 미쳐버리겠다. 필요하나? 꼭 필요하지 않다. 근데 가끔 장 보러 갈 때랑 막 이럴 때 약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지. 그럴 거면은, 그냥 그래서 사는 거라서, 그냥 레이 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. 이번에 K카에도 올라온 거 보면 레이가 가격대가 괜찮은 게좀 올라오긴 하던데. 한 6, 700대. 내가 생각한 예산에서 조금만 더 쓰면은, 당장이라도 살수 있는데, 안 사게 되더라고. 괜찮지? 레이 정도 하나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. 형님은 쓰임새가 딱 정해져 있다, 이거. 차를 사면 이렇게 쓸것 같다. 뭐, 집사람이랑 어디 갈 때라. 어디 가봐야 뭐 얼마나 멀리 가겠노? 일단 내가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. 그니까. 형수님은 차 이제 면허가 없잖아. 그게 제일 크지. 그래서 내가 작년 생일날 갖고 싶은 거 없냐? 그래서 너의 면허증을 갖고 싶다고 얘기는 절대 안 따더라고. 차라리 없는 게 낫다, 그러니까. 진짜다. 레이 정도는 괜찮은데, 왜? 형님이 멀리 근데, 갈 것도 아니지. 어차피 장 보러 갈때한 번씩 쓰지. 근데 이게, 아니면 여기 뭐 부산 근교나 이런 데 가겠지. 왜 고민이 되냐면,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럴 거면 아예 안 사냐. 그러니까. 근데 또 갖고 싶은 이 양쪽의 이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, 매일매일. 나도 항상 그러다 못 사거든. 차 사면 일단 갈 데가 없어. 갈 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. 집도 뭐 가봤자 이제 이케아 좋아하니까 이케아 가고. 이케아 가면 이제 옆에 롯데 아울렛 있고. 거기 가거든. 오는 길에 코스트코. 이렇게 돌아다니거든. 이것저것 다 따지면 못 산다. 되게 그게 좀 고민이다, 계속. 아무리. 근데 어차피 고민은 계속해도 되는데 어차피 차는 거기 쫙 막혀 있다. 언제든 살수 있다. 언제든 살 수. 고민만 하면 돼. 그냥 가서 사기만 하면 돼. 어차피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고민하다가 이때다 싶을 때 사면 된다. 내 봐봐, 내살때눈 돌아가서 샀다 이거 나도. 그렇지. 정비 그래 하면 뭐 하는데 가니까 눈 돌아가던데. 나는 그래도 이제 그냥 단순 사고, 그러니까 프레임만 안 건드리는 사고면은 상관없다 주의고. 그렇지. 지금 탈 거면 레이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하다. 나중에 좀 여유로워지고 이러면은 나 고치기 쉽다 그래서. SUV 쪽 가는 게 맞는 것 같고, 집사람이 좋아하니까. 나는 어차피 사실 좋아하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. 내가 좋아하는 거 가려면 옛날로 가야 되잖아. 근데 이래저래 해도 전부 다 자기 살거 사더라 그냥. 그니까. 자기가 원하는 거 사더라. 아무리 막 들어보고 옛날에 막 아,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. 형 같이 형좀 같이 가주세요 이러면서 봐줄 것도 없다 근데 가고 뭐 봐줄 거 해봐요 뭐 거기서 진상처럼 막 이런 뭐다 뜯어볼 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본넨 열어서 몇번 보고 이게 다인데 한번 리프트 한번 띄워보고 이게 다지 뭐 그냥 아주 이제 뽑기 잘해야 되는 거네. 금액적으로 사기만 한다면 된다.
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진짜로 이거는. 후! 차 사고 싶다.